안녕하세요. 모두 다 오늘날에 봐서 너무 기쁩니다. 모두 다 환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용입니다. Do you not know that you, your body is the temple of Holy Spirit? 몸이 성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지 모른지가 그래서 값으로 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주라. 그리고 10장 31절에 말하기를 먹는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두 성경절 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돌리는 영광. 하는 것하고 먹는 거,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할 때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다 환영하기를 왔습니다. 만드신 분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세미나를 환영합니다. 미스 초야그 팀하고 아로라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저는 9년, 10년 전에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그분 집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서 저 같은 작은 사람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타밀나두 주에 가면은 어떤 때 소개받을 때 아, 네가 어떤 사람의 남편인구나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환영합니다. 지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보이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 은퇴하는 분들도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여기 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기 있는 자체가 우리한테 다 축복을 줄 것입니다. 10일 동안 세미나인데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울 때 많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미나리 델리에서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합회 북인도 연합회에서 했는 것을 보고해주고 좋은 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성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동남인도 연합회에서 속합니다. 여기에는 사람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 다 도와주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러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그러고 전체적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배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환영하는 것이 제 영광입니다. 여기 관리분을 남아서 환영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 참가자들 여기까지 와서 오는 선택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잊고 왔는데 그렇지만 여기 와서 후회하는 것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빛으로 불었습니다. 우리는 새 천사 기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미나 두 관리자를 소개하고 참가자들 환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수선 분이십니다. 여기 교회의 건강 절제 부장입니다. 여기 와서 환영드립니다. 새로운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왔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술에는 호술에서 와서 환영하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순 초이, 미스 초이, 일어나서. 네, 와서 환영합니다. 꽃다발. Very happy that you're here and God bless you as you participate with us. 여기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씨. Let's give her a good hand. She's the daughter of our student. Mrs. Choi의 딸입니다. This is Kim. 김 집사님. 이 팀에 포함되는 김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조이 조. 그리고 오라로 아로로 막사님을 환영합니다. 아라라 목사님도 강사도 하고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시 목사님을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리롤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여기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존슨 선생님이 와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사나 감리교회 관리분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해서 여기 와서 환영합니다. 이제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로 소개하겠습니다. 남아시아에 있는 건강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델리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 목회자로 사역했고 그리고 방콕 가기 전에 몇 년을 여기 인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나라들 다 방문하고 건강 기별을 전하는 분입니다. 경험 많이 했고 건강 교육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 만 아는 것이 아니고 힌두 사람들의 대상으로 강의할 때 잘 합니다. 제가 강의 들었을 때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라 목사님이 인도 땅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델리하고 란치하고 제이풀, 우다팔람, 쿤티 몇 군데에서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정 통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설교자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겠어. Mrs. Choi. Mrs. Choi. Okay. I am confused how to pronounce this Korean name. 그 아론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뒤에 Mrs. Choi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로라 목사님이 Mrs. Choi를 소개하고 다음에 Mrs. Choi가 이 세미나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쁨과 건강을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From my name itself, 제 이름에서는 제 이름이 Virendra Arora 들으면은 힌두 이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힌두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건강 절제 부장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부장들하고 Mrs. Choi하고 한국에서 오는 팀한테도 다 감사하고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2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한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을 영화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름이 Fiddler on the Roo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뭐 문제 있는데 이스라엘 가족이 안식일 날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그 후에는 십계명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계명을 사람들한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이 있는데 제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 이 좋은 책이다, 한번 읽어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잠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는 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 배웠는 것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짜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줄여서 얘기하지만 이번 주에 강의 시간 때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다 일요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들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소개시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가면은 뭐 방문할 수 있지만 거기 교인 되지 말라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학생이었어요. 체나에서 공부 마치고 그 후에는 그래서 안식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 갔습니다. 첫 번째 받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족 예식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으로 와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발 씻는 것도 안 하고 하는데 이 서양 교회가 이런 행사,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은 제가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교회가 죄인 모이는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힌디어를 무슨 말을 합니다. 누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I am a born sinner. 내가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From the nails of my toes to the crown of my head, I'm full of sin. 발톱 끝까지부터 머리 위에까지 죄가 꽉 찼습니다. And you alone, you alone can disannul my sorrow. 그래서 하나님만 제 영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들을 때 아,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우리 인도 사람들이 되게 깨끗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는 잘하지만 마음속에는 너무 더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원하는 것을 못 찾았는데 어떤 책 읽었습니다. 힌두 책을 읽었습니다. And I have a desire to become Maryada Purushottam Brahma. 그래서 최고 힌두 지도자를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죄를 해결도 못하고 제가 원하는 사람도 못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제가 죄를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승리를 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저한테를 칭을 하는 게 너무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 천사 기별을 배우고 이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42년 동안 이 세천사 기별이 이 땅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온다고 나서 혹시 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고민하고 책을 디소서라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줬습니다. 이 지구에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헬라 말로 디소서인데 건강과 복음과 똑같은 단어라고 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스 초이가 태국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제 친구들 데니하고 셰니 통해서 이 세미나 참석하라고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데니하고 셰리는 맨날 이렇게 흥분하고 좋다고 말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세미나 3가지 있었는데 다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세미나를 왔을 때 제가 핑계 쳤습니다. 돈이 돈 없어서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만 바트 그래서 핑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돈 내라고 말씀했는지. 근데 제가 들었어요. 만 바트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돈 내라고 말씀했는지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일 최고 좋은 숙소를 저한테 줬습니다. 큰 방 마루도 있고 소파도 있고 조그마한 주방도 있고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케어를 줬어요. 2018년 1월 5일부터 첫 번째로 미스 초이를 강의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제가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스 초이를 강의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은 미스 초이처럼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 고향을, 내 나라를 미스 초이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부인이 되게 친절하고 너무 잘 케어해줘가지고 부인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는 1,000명씩 넘게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억은 못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초청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북인도 연합회를 연락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힐링, 회복하는 것은 여기 우리는 여기 안 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해가 못해서. 그래서 4월달에 델리를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순 잔치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연합회장을 만나기를 기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 얼굴 보니까 기억했어요.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연합회장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손 들고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런 거 아닌 거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 통해서 새 천사 기별을 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있는 식생활을 가르쳐 주고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이 받아들이고 날짜 잡았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며칠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참석을 못했는데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모시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And then we did from in the seminar in Delhi, we have Brother Sam come with a team. So Delhi에서는 Sam 분이 오타팔람에서 델리까지 그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도 왔을 때는 오타팔람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칸드에서 쿤티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타팔람에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위노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끝날 때 케랄에 있는 곳에 사는데 집에 가는 집에를 안 돌아가고 여기 지혜 있는 곳 호술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형제하고 같이 에디슨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슨 목사님이 저를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누군지 한번 추측해 맞춰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친구 사이입니다. 대학교에서 대학교 동창회입니다. Here we are because of one young man again. 그래서 한 청년 통해서 한 청년 때문에 여기까지 지회까지 왔습니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 청년의 결심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마음 위에서 감사하고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꽃다발 주시고. So this is how Baker Hill Seminar is going in India. 그래서 많으신 분이 고치신다 세미나는 인도에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승리에서 승리까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디슨 선라지 목사님이 실패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의 성공까지 계속 따라가는 분입니다. 제가 미스 초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지만 미스 초가 이렇게 강의할 때 자기 소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But one lecture the translator could not come. 작년에 텔부 세미나에 다른 통역자가 통역했지만 딱 한 강의를 조이 초가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리 태국에 있을 때 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서 계속 참석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조이 초를 통역시키기 위해서 인도 땅에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통역자만 아니고 음악도 잘하고 신학 공부도 했고 건강에 대해서 압니다. 원래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많은 것은 조금씩 잘
조금 잘 하는데 근데 완벽하게 한 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조회는 반대 말입니다. 다 어떻게 잘하고 조금씩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아가 미세스 조의 딸인데 동영상을 다 찍고 여기 유튜브에 다 강의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미세스 조이는 눈을 안 보이니까 귀 통해서 귀를 씁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소리만 들으니까 이렇게 방해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잘 맞춰서 들어오세요. 눈이 안 보니까 성경책도 안 쓰고 뭐 원고도 안 쓰고 PPT도 안 쓰고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전하니까 늦게 오지 마세요. 방해 안 되게. But they must be seated 10 minutes before the lecture starts. That's why we give you a lecture. Because the healing is not going to come from the lectures. The healing is not going to come from the lectures. You're not supposed to eat anything outside.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음식 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신 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셔도 드시지 마세요. 어떤 때는 누가 오는 음식을 받았는데 설탕이 바깥에 다 씌우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씻었대요. 설탕을 씻어가지고 먹었대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움직이지 마시고 카메라 사진도 찍지 말고 방해되지 말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을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경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치심은 성령 통해서 옵니다. 죄가 없으면은 질병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은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세스 조이가 건강 강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 구세주를 참대로 연결되면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지성소에 예수님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나리를 환영합니다. 매번 여기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는 못 왔지만 더 바라면 제프를
못 왔는데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일어나고 인사해 주세요. And this time we have another company. 이번에는 that is Mrs. Kim. 김 집사님이 같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 네. For what you are doing for Mrs. Choi to be like shadow for her shadow in Mrs. Choi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아, 그리고 지팡이처럼 역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봉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환영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words of welcome this evening. 오늘 저녁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As I listened to the many words of different pastors, I became convicted once more in my heart that God has brought me here. 제가 인도에 있는 이 남아시아 지회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How else could I have come all the way here to the South Asia Division?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If not for God's leading, I am a person that could not stand before you. 이 시간 이후에 우리 7시 반에 본 강의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잠깐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will have Vespers tonight at 7:15 in the church, at this moment I'll just give you a very brief introduction.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s you continue to listen to my lectures, starting from the next hour, you are going to be able to experience Jesus very close to us.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3년 전부터 거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Just as Pastor Aurora mentioned earlier, I lost my eyesight completely nearly 3 years ago. 제 시력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I lost my eyesight because of hereditary problem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하지요. And so it is very frustrating for me because I cannot see you and I cannot talk with you. 저는 금년에 나이가 71살이고요. This year I will be 71 years old. 재림 교인이 된 지는 60년 되었습니다. And it has been 60 years since I became a Seventh-day Adventist.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경험은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 But it has been 33 years since I've had the experience of receiving Jesus as my personal Savior.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제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After I received Jesus as my personal Savior, there were amazing changes in my life. 내 가족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제 삶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My life, which was lived for myself and my family, changed to be lived for the salvation of souls.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횟수하고 제 가정에서부터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한 횟수가 나이가 똑같습니다. And so, the number of years that I have been a born again Seventh-day Adventist is the same number of years that I've done medical missionary work.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I got to love Jesus.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고요. And I wanted to live a life that pleased Jesus.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I wanted to do anything that would make Jesus happy.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깊이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And because I wanted to hear Jesus's voice, I began to study the Bible very deeply.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저에게 강하게 온 빛이 예수님의 의료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The greatest light that came to me was the light of medical missionary work.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치료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this earth not to heal people's physical diseases, but he came to save the souls for eternity of those souls who are dying.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If there is a great ministry that could be done for the dying souls in this world, it is the same ministry that Jesus did. 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겠지요. In this world today,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e problem of health.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영생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nd for those who are dying in sin, don't you think the greatest hope for them is everlasting life being restored in them?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Jesus came to this earth to restore everlasting life to us.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방법과 그 신앙이 또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신앙이었습니다. Jesus' method of healing the sick was the same method that he used to save souls. 그래서 건강과 복음은 하나의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truth of health and the truth of the gospel are all included in one. 엘렌 G. 화인 여사는 세제 천사 기별과 건강 사업을 한 몸으로 일을 하라고 그랬죠. Ellen White told us that the gospel work and the health ministry must go together as one body.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재림 교회는 반드시 세 천사 기별을 이 건강 기별과 함께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God has told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which was to share the final message of the third angel's three angels' message, it must go together with the health message. 예, 제가 바로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저는 제 가정집에서 바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nd so after I understood this message, I started a in-home sanitarium right away. 저희 집에 방이 두 개였는데 방 하나를 아이들 방을 비워서 불쌍한 영혼들을 맞이했습니다. I only had two rooms in my house, but I took my children and brought them into our room, and I left one room. So that the poor souls can stay with us in our home.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먹는 음식을 먹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And so they were able to see the life that I lived, and I taught them about how to live healthfully, and they met the Jesus that I knew. 예, 여기서 도움을 받고 간 사람들이 계속 소문내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And the people who came to my home went back to their homes and told people and more people and more people and so they kept coming to my home. 예, 지금은 1년에 천여 명이 들어오는 건강기관이 되었습니다. And today it has turned into a health institution in which over 1,000 people come through in one year.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After I met Jesus as my Savior, I learned what my life should be like. 저는 33년 동안 제 집이 바로 요양원이 되어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And for 33 years, my home became a sanitarium, and I was able to share the gospel and also learn the gospel. 예, 바로 저희 집이 베델이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My home became a Bethel, and it became an institution where many people could come. 저는 그 현장에서 33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And in this location, I began to know Jesus more deeply in these 33 years. 성경 책에서만 막연하게 읽던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와서 나를 순종케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I am going to tell you what happened as I took the words of the Bible that used to be so vague when I would read them. But what happened when those words entered into my heart and by faith through obedience changed my life? 제가 지난 작년 8월부터 인도에 오게 되었어요. It was since last August that I was able to come to India. 델리 연합회에서 첫 집회를 한 이후에 오늘이 다섯 번째 집회입니다. After the very first seminar in Delhi at the Union Office, this is the fifth seminar in India. 바로 지난주에 열흘 동안 저희는 쿤티 36학교에서 열흘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Last week we just did the seminar in Kunti Senior Secondary School. 거기는 참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The living situation was very difficult there. 참가자들이 자는 숙소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no hot water for the delegates. 거기는 날씨가 훨씬 추웠습니다. It was very cold there. 제가 저 잠바를 입어야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I could only share my lectures wearing a thick coat. 근데 참가한 사람들이 너무 추웠습니다. And the delegates were so cold. 그리고 따뜻한 물도 마실 수 없고 샤워도 할 수 없었어요. And they couldn't drink hot water and they couldn't take warm showers. 아주 공기가 나빴고요. The air was bad. 또 이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누런 물이 나왔습니다. And the water that came out of the faucets, it was yellow. 그 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It was a place in which we had to cook our food with that kind of water. 우리의 회복이 이런 어떤 물질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If healing is dependent on material things, then healing would never have happened in that place. 그런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건 어떤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But what heals our body is not any kind of material. It is the word of God.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God has promised, if you obey my words, I will be Jehovah who heals you.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that promise is coming to pass even today. 이번에 이 세미나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We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at promise being fulfilled during this time together. 예, 그곳에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 강의가 아직 다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The internet there was not working properly, so all the lectures from that seminar hasn't been uploaded yet to YouTube. 예, 여기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nd as we have arrived here, we've been continuing that work. 예, 거기가 계속 정전이 자주 되어 가지고 동영상 찍는 카메라 고장이 나 버렸어요. There were constant power outages, and it caused our video camera to break. 그래서 중간부터 음성으로 올리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음성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And from the middle of the seminar on, we had to use our voice recorder, and 그런데, just like today, we're using the voice recorder here.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참가자들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On the final day of the seminar, we had a time for testimonies.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고 좀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좀 걱정이 되었다고요. I was a little bit worried about hearing their stories if you know they had gotten well or not.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들어보세요. But please everyone, please listen to their testimonies. 참관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있다는 것이. Every one of the delegates experienced healing from their diseases.
나는 혈압이 조절되었고 혈당이 조절되었습니다. 정상입니다. They said, my blood pressure, my diabetes, my blood sugar levels are all now normal. 나는 여기가 통증이 있었고 여기가 아팠고 여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They would say, I had pain here and here and there, but that pain is gone. 사용하던 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몸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I didn't even use the medication and my body returned to its normal the normal standards. 그런 간증들을 다 했어요. And each one of them shared testimonies like that. 여러분이 그걸 들어보신 분이지 않을 거예요. If you listen to that that testimony session on YouTube, you'll be able to know too.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약을 먹지 말라고 할까 봐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Is there somebody here who was worried about stopping their medication or having us tell you to stop your medication?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보다 훨씬 좋은 약을 처방해 드릴 것입니다. I am going to prescribe a much better medication there that you are using today.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또 불안해하십니까? Do you feel uncomfortable because you are worried that you're going to be told not to continue eating the food that you've been eating?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보다 훨씬 더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음식을 먹게 해드릴 것입니다. I am going to help you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at much healthier food that will be better for your health. 예, 이제는 우리의 식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나갈 것입니다. From now on, we are going to fix our meal table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예, 이 세미나의 특징은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is seminar 듣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Will not provide the results if you only listen and you forget what you hear. 그런데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But if you listen and you put things into practice, then these incredible things will result. 왜냐하면 제가 전해드리는 그 말씀은 저의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ason is because the words that I will be speaking are not my words. They are God's words.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I am going to be sharing God's words with you.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will not hear a person's words, but that you will hear God's words.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실 거죠? After this inaugural ceremony, you'll have supper, your dinner. 그런데 오늘 저녁 식사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식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But the dinner tonight will not be the dinner that you may be hoping for or expecting. 여러분 좀 실망스럽더라도 여기서 드리는 대로만 잡숴보세요. Even though it may be a little disappointing for you, please just take and eat what is given to you during the seminar. 예, 오늘 저녁에는 과일 한 가지만 약간 작게 먹을 겁니다. This evening for dinner, you are going to eat one kind of fruit, and it's not going to be a big quantity. 아, 나 이거 먹고 안 되니까 더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Please don't say, this is not enough. Please give me more. 그냥 드리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드세요. Please just say thank you and take what's given and enjoy it. 아,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everyone who is here today will be able to participate. 자, 여러분이 저녁을 맛있게 이제 과일을 잡수시고 7시 반에 이 자리에 모이면 아, 교회에서 모이겠죠? 네, 모이면 그때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And so after you eat your fruit dinner, then we'll meet together at the church at 7:15 and then I'll explain to you why we are doing this. 이 세미나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I hope and I expect that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may be heard in our hearts through this seminar.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men.